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. 임야 수천 제곱미터를 태웠고 3시간이 넘어서야 꺼졌는데요. 건조한 날씨에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 이번 화재 역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.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. 흰 연기가 산을 에워쌉니다. 매캐한 연기는 마치 산 하나를 집어삼킬 듯 피어오릅니다. 소방헬기가 수시로 물을 퍼나르지만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. 기장군 검은산 7부 능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10분쯤입니다. 소방, 산림청 헬기 11대와 소방차 50여 대가 동원됐지만 고지대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. 큰 불길은 3시간이 넘어서야 잡혔습니다. 하지만 산 곳곳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불길이 산 정상으로 계속 번지면서 임야 7천 제곱미터가 숯덩이가 됐습니다. 특히 열흘 넘게 이어진 건조특보에다 강한 바람까지 겹쳐 피해가 컸습니다.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오늘 바람이 또 많이 불었어요.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금방 그 산으로 연속 확대가 되었습니다. 주변에 마을이 없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에 있던 농막주인 70살 김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소방당국과 경찰은 농막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바람이 불어 불씨가 번졌다는 김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달 들어서만 부산 등 전국에서 83건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43만 제곱미터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.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.